차렷 경례. 이제 아버지가 노래 시켰으니까 거기다 절을 한번 하고 이제 엄마 무슨 노래 부를까? 백세인데 아우 지랄맞게 아까 부르라니까 저 새끼 왜 안 불러가지고 저 새끼가 뭐 저 새끼가 아니 저 새끼 내 아니 저 새끼 보고 저 새끼라 그러지 내가 아버지 보고 그랬어 새끼야? 저 새끼지 그러면 우리는 각설이들은요 하도 옛날부터 못 처먹고 살아가지고 한 끼 두 끼 세 끼 잘 처먹으라고 맨날 새끼 새끼 해 새끼야 아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픈데 이걸 참은 낫겠다 어머 오빠 이빨 하나 출장 보냈네? 어떻게 알았어? 저런 분 조심해야 돼 우리 여자들 우리 째진 것들은 다른 이빨이 차라리 몇 개 망짝 나간 건 괜찮아 근데 저렇게 한 개가 도망가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왜? 거기 낄까봐? 아이고 많이 당해봤네 저거 진짜 아이고 정말 아니 세상에 우리 단원 중에 옛날에 홍단이라고 있어서 나보다 이제 이딴만한 애가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면 저녁에 몸팔러 댕겨 몸팔러 댕겨 근데 세상에 몸부림장 306호 305호를 어떡하겠어 단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홍단이하고 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갔어 갔는데 정말 멋있게 생긴 오빠하고 이빨 하나 출장 보낸 오빠하고 둘이 나왔는데 걔도 내가 단장이고 내가 언니니까 홍단아 너는 걔같은 년은 할 일이 많지만 언니는 얼마 못하니까 내가 그냥 잘생긴 오빠하고 할 테니까 너는 이빨 퍼진 오빠하고 가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홍단이 305호 난 306호 세상에 내가 잘생긴 오빠를 택했는데 시불놈의 새끼가 난 허다 지쳤어요 땡벌 허다 말고 빠졌어요 땡벌하고 끝내버리더라고 새끼가 아우 난 진짜 아니 얼굴 잘생겼다고 절대 거기가 잘생긴 건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아휴 내가 포기하고 그냥 잘라 그랬더니 아니 옆방에서 홍단 개같은 년은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난리 부르스가 났네 아휴 내가 잘못했지 그래도 세상에 얼굴 보고 내가 처먹는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이제 밤새 있다가 나와가지고 홍단아 너는 언니 생각도 하고 그래야지 니나 개같은 년아 어떻게 너는 좋아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냐 뭐가 좋길래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난리 쳤냐 개같은 년아 그랬더니 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시는 몸 안 팔러온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그 이빨 빠지 하나 빠진 오빠가 한참 뭔짓거리 하더니 거기다가 젖꼭지가 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빼니라고 뒤질 뻔 봤다고 언니 아 지금도 짝짝이여 지금도 짝짝이여 지금도 짝짝이여 그게 안 빠져갖고 죽는 줄 알았대요 아이고 세상에 엄마 뭔 소리인지 알아? 몰라? 그냥 머리만 끄덕끄덕이야 아, 들리시네. 아유, 뭘 안 들리냐, 아니, 지랄하게. 일부러 뺐어. 안 들리게. 그런 홍칙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다 들리시네. 일부러 뺐다고.
거지 하려고? 뺀질뺀질 말도 더럽게 안 듣게 생겼어. 혹시 저기 네모보 장관 같이 오셨어요? 안 왔어? 간식 먹으러 나오 돌아다니는구나. 아이고 저런 오빠들은 속개나 세게. 지금 몇 저기 뭐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정혜생이요. 정혜생 내가 거진데 그런 걸 아냐 내가? 아이고 그 아무리 거지라도 갑자기 죽으라. 아유 그걸 몰라. 내가 무당팔자인데 그냥 보면 알지 뭐 이걸 갖고 아냐? 반승. 아이고 그거는 저 뭐 철학이니 뭐니 공부해 괜히 막 이래 헛짓거리는. 우리는 그냥 눈구녕만 보면 알아. 눈깔이 언제 빠지게 생겼다 뭐 안 빠지게 이런 건 다 알아. 어 그런 거 알지. 무슨 아직까지 쓸만해. 아직까지 쓸만해? 그러니까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지. 세상에 집사람이 왜 집사람인지 알죠? 어 그런 건 이제 좀 이따 하고 지금은 이제 손님 모아야 되니까 거기서 대들지 말고 입 딱 닫고 있어 알았지? 어 그리고 백세 인생 여보 백세 인생 하나 하자. 응 해야 되겠다. 저 그래야 주둥아리가 다물어질 것 같아. 응 백세 인생 그게 물 저기 한참 한물 간지가 언젠데 시방 백세 인생 백세 인생 여보 그냥 한번 하게. 응 서비스 차원에 이제 그, 요거 듣고 나서 주둥아리 닫어. 알았지 차려. 아니 나